저는 이제 아들이 사업을 하다 잘못해갖고 8년 동안 만나지를 못했었어요. 같은 서울 하늘에 살면서 그 심정 부모님 여기 다 부모님이신데 그 심정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아들한테 늘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시 김사라.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기적과 권능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니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시리니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너를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리니 염려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늘의 축복문이 활짝 열리리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세상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그 기적문에 들어가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기다리신다. 제가 생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괜찮아 박수 박수.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기적과 권능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니 열방을 유업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니 낮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너를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리니 염려하지 마라.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의 축복만 활짝 열리리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세상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 그 기적 문에 들어가라. 축복의 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기다리신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낭송을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주님을 만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